뒤집어라. 자, 오늘 운세를 쳐봐라. 응? 내가 갈란지 안 갈란지 이사하는 걸로.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네. 와, 너무 집중 자체적으로 와. 와, 잘 모르겠다는 입구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이는 올해 45이고요. 임승미입니다. 좀 앉아서 뭐 이야기 좀 할까요? 네네. 애 신청했어? 지금 몸이 안 아프고 편안하게 살고 싶기도 하고요. 족적근막염이 있어서 발이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두통이 그렇게 막 몇날 며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금니까지 다 아플 정도로요. 두통이 막 심각해요. 신청은 몸이 안 아프고 편안하게 좀 살고 싶어서요 하고 신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몸이 왜 아프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저도 그걸 알고 싶어요. 정확한 거를. 정확하게, 그러면 정확하게 본인은 살았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죠. 어, 근데 왜 신한테는 정확한 걸 알려달라고 하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는 게 어떻게, 본인이 말을 했는데 본인이 모르면 어떡해? 저도 제가 뭐가 팍 오든가 뭐 하든가 아니, 뭐가 팍 와야 되는데. 뭐 말, 뭐 말이 트거나 보이거나 들리거나. 왜 보이고 들리고 말이 터야 된다고 생각해? 본인이 뭔데? 그쵸. 그쵸. 제가 자꾸 신기가 주변에 가면 다 있대요. 아, 저는 아직 뭔 하나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듣고 나서 이게 근데 정확한 진단이 이게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진짜 그쪽인지 아니면 그냥 공만 들여도 되는지. 근데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게 신청을 한 건데. 그러니까 저도 정확한 진짜 신적인 건지 아니면 조상에서 오셔서 저한테 뭔가를 바라셔서 자꾸 그러시는 건지. 무엇을 정확하게 너한테 정확한 걸 보여준다는들 네 마음이 아니라면 아닐 것인데 너는 네 눈에 딱 봐야 되고 네 입으로 먹어봐야 되고 네 귀로 들어봐야 되고 네 손으로 만져봐야 믿는 게 너다. 여태까지 살면서 그래 왔다. 40년 세월. 그럼 여태까지 그 기회 많은 기회 줬다. 꿈을 줘도 네가 꺾었고 예감 직감을 줘도 본인이 다 꺾어놓고 이제 와서 왜 신한테는 정확하게 내놔라는데 네가 뭔데 눈에 보여주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문을 트여주는가. 왜 말문을 트여줘야 되는데 아닌 척하면서도 너는 제자가 하고 싶구나. 신이다 말을 듣고 싶구나. 제자가 있는데 어떻게 말문을 트노. 네 입으로 다 금방 말했잖아 본인이. 확실하게 말문이 터지든가 확실히 뭔가 팍 보여주든가 확 오셔서 이야기를 하든가. 왜? 제자도 아니면서 그런 걸 왜 원해? 그걸 왜 바래? 뭘 닦은 거 있고 뭘 공을 들인 게 있다고? 본인이 공 들였어 이때까지? 아니야. 근데? 본인이 닦았어? 아니죠. 근데? 눈으로 확 보고 느끼고 할 정도로 우리 제자들처럼 밤낮 세월을 하늘 보고 땅 보고 빌었어? 아니야. 근데? 니 하고 싶은 거, 니 먹고 싶은 거, 니 쓰고 싶은 거 다 써놓고 왜 보여줘야 돼? 니는 닦은 거 없이 왜 그냥 보여줘야 돼? 제자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다 하면서 왜 볼라 해? 그런 거 안 하고 싶어요 하면서 왜 느끼려 해? 선생님 그게 아니에요. 왜 들으려고 해 그러면?
무당도 아니 안 하고 싶다면서 왜 그런 걸 들려줘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느끼게 해줘야 되고 어 신에서 너를 통해서 말물이 터지 그런 건 어디서 배웠어? 그거 아니라 하면서 제가 명리를 공부했어요. 저도 모르게 집안에 있는 명리책 하나로 그냥 명리를 싹 공부를 하고 나니까 사람을 대충 보겠더라고요. 이렇게 써놓고 뭐 하고 나서 딱 보면 어? 이 사람 어떻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는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배우다가 나중에는 타로를 배웠어요. 36살에 타로도 처음 딱 잡는 순간부터 생각보다 너무 잘 본대요. 잘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본인이 좀 신기가 있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 신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전 신기 있다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 보시는 분마다 너 받아야 돼. 때 됐어. 이러는 거예요. 할 말 있나? 없어요. 이그저 가정을 둘러보면 그렇다. 송씨 가정 임시 명당이다. 송씨 가정을 보면은 아들 자손들이 명이 없고 하나같이 한 대에 한 명씩 일찍이 급살로 타살로 가다 보니까 임시 가정 역시도 그렇고 송씨 가정도 그렇고 임시 가정도 그렇고 보면은 업이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용 쓸 때 돈 안 열어준 거 아니다. 네 먹고 살 길 다 줬다. 네가 네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 어? 임시 아니면 너희 임시 가정 외조부리 이야기하기 바쁘고 어? 송씨 가정 언제부터 너가 알아줘봤다고? 그래서 송씨를 때리는데 왜? 해가 바뀌어도 알아줄 줄 알았더니 해가 바뀌어도 안 알아주고 송씨는 어디 갔었냐고 니가 니가 아이를 위해서 송씨 가정 한번 알아줬냐고 어? 그놈의 임시 아니면 외조부리 밖에 더 알아줬어 이혼을 하고 나오면서 진짜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어요. 그렇게 한쪽만 위하는 게. 그리고 송씨 가정 조모 할머니 치맥기로 가다 보니 어? 네가 정신이 없고 어디 이혼했는지도 모르고 남들이 봤을 때는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아니냐고. 맞아요. 어? 그리고 본인의 형제 일신 어? 본인의 형제 일신 어렸을 때 본인의 형제 일신 어렸을 때 엄마가 낳아서 죽었는지 배에서 그냥 없앴는지 형제 일신이 본인한테 제일 먼저 차고 들어가지고 아가야 짓을 한다 동자인 척도 하고 아니냐고 이게 신이가 어? 물론 신명들은 다 있지 송씨 가정도 있고 임씨도 있다 근데 너한테 불리자 한 적 없고 어 이미 신가물보다는 귀신가물 조상가물이 금뿍 들어서 어 근데 이게 다 귀신만 잘못이겠나 조상만 가려낸다고 문제겠나 조상하고 귀신은 가려내서 가면 돼. 너가 똑같은 삶을 산다 하면 또다시 똑같은 삶이 되는 거야. 오늘 나를 만나든 구슬 해본들 이 정리를 해본들 너의 삶이 똑같으면 똑같이 하죠. 가는 귀신도 또다시 와. 쌤이 오늘 뺏겨놓은들 빈 공간에는 또다시 차고 들겠지. 네 생각이 그대로고 너의 마인드가 그대로고 네 개념이 그대로고 네 생활 패턴이 그대로면 똑같아. 응? 풀어주기는 풀어줘. 허나 응급조치일 뿐. 네가 하도 모른다 하니 본인이 송씨 가정은 이렇게 해서라도 너한테 알리고 싶은 것뿐. 정신 차려라. 선택적이다. 너의 정신력도 선택적이라고. 네가 미친개이가 되고 싶을 때는 미친개인 척하고 우울증이고 싶을 때는 우울증 척하고 공황장애가 올 때는 공황장애인 척하고 사는 게 네 아이가. 모든 게 선택적이다 애가. 기계화돼 있다 애가 네 몸이. 어? 내가 지금 공황장애야 하면 공황장애가 되고 파악해주고 이때까지 네가 했지 귀신인 거야. 물론 귀신도 있다. 귀신이 근데 30%면 70%를 네가 했다 이 말이다. 내가 좀 알아잖아. 어? 너의 행태, 너의 생각, 너의 태도, 너의 마음. 왜 울어? 멍청하게 사는 것 같아. 아니지, 멍청하게 사는 게 아니고 네 욕심대로 사는 거지. 멍청한 사람 그거조차도 모르지. 네 컨트롤도 못하면서 신을 왈라왈라 하노. 니 컨트롤도 못하면서 이 뿔은 뭐 알라 닦아줄라 하노? 니 컨트롤도 못하면서 시집가가 아는 뭐 알라 남노? 귀신도 문제가 안 되고 신도 문제가 안 되고 벌도 문제가 안 된다. 이 모든 거는 영적인 거 알아서 우리가 하면 돼. 어? 문제는 너야!
그날은 그러면 선생님이 가가지고 조상도 뭔가 풀고 뭐 안 좋은 기운들도 풀어내고 닦아내고 하는 거는 그러면 수술의 작용이라고 하자. 그러면 나머지 너가 바뀌고 너가 변화해가는 해가는 거는 여기에 치료 방법이란 말이야. 수술은 할 수 있고 너 그 집에 암덩어리는 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암덩어리를 떼고 난 후에 치료 방법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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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가 바뀌지 않으면 또다시 그 병은 얻기는 마련이다 이 말이지. 내 말은 오케이? 네. 근데 무슨 영적인 거를 너가 엄마 자리에서 잘하고 이 집에 온 거 속이 굉장히 메스껍다. 영산에 다 매여서 어? 약을 먹고 죽고 송씨가정 임씨가정 역시도 약을 먹고 죽고 목매어 죽고 계곡이 영산아 바람에 어 사주에 응? 그걸 또 모자라가지고 개고양이를 이 죽구적에서 키우고 있고 아가 아프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좋아하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그러면 환경을 만들어주든지 환경이 되나 이 집이. 너는 아프면 아파서 누워있고 힘이 들면 힘들어서 아파 누워있고 이 모든 게 신병이라고 이 모든 게 기신병이라고 치부하고 싶겠지. 근데 어떡하냐 이거는 너다. 이제라도 이제라도요 이제라도 뭔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러잖아 너가 바뀌면 된다고. 그러니까요 너만 바뀌면 된다고. 뭐 더 이상 또 정확한 걸 더 원하나? 원하냐고. 오늘 쌤이 봤을 때는 이야기를 다 했으니까 알아들었나? 그래서 오늘은 조상이 들었다면 조상을 오늘 풀고 보내면 되고 귀신이 들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다 조정으로 이야기를 해서 걷어내면 되고 근데 그 다음은 본인이 많이 생각해야 되고 개화가 돼야 될 거예요. 어, 알겠죠? 송씨 가정에 임시 명당안으로 이렇게 이날을 잡아 이 일을 들어갈 적에 엄마에게 신이 문제가 조상이 문제가 오늘 신도 조상은 문제가 된다면 오늘 제자가 풀고 가면 돼. 이게 너무 정신이가 넘정신이가 네가 내 정신이가 넘정신이가 이야기해봐라 스스로. 감정이 좀 많이 기복이 심한 네 감정을 왜 귀신 탓하노? 네 기복을 본인 감정 기복을 왜 귀신 탓하고 신 탓해? 그러면 정확하게 말해봐라 네 감정이 어떤지. 왜 너는 말 못하노? 왜 입 다물고 있노? 아는 거 다 말해봐라고. 그냥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제가 자꾸 인간의 모습, 인간이 자기가 껴맞추기를 하듯이 사람들이 신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걸 계속 맞춰서 아 그런 거야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제 나름대로의 저의 그냥 그 TV에서만 보는 짤막한 그런 걸로 이렇게 맞추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걸 정확히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계속. 그럼 신기는 어떤 사람한테 오는데? 그냥 업을 어? 업을 짊어지신 분? 업이 뭐, 뭔데 그러면? 어른들 말에 의하면 뭐 만민을 구제하시고 막 그냥 제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니까 그런 거 아닐까라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인 줄 알면서 말자 그냥 그런 거죠. 그럼 일반적인 사람인 줄 알면서 왜 팍 보여주길 원해? 근데 왜 팍 말을 해주길 말해? 왜 팍 들려주길 원해? 그럼 막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노? 일반적이지 않으면 내 신랑한테는 그냥 와이프다. 어? 우리 아들들은 내가 집에 가면 엄마다 그냥. 내가 뭐가 문제 있는지 먼저 돌아봤다면 쌤이 오늘 화가 나겠나? 아침에 눈을 뜨면은 놈들처럼 응? 아침에 청소하는 소리가 들리나? 밥하는 냄새가 나나? 네 아픔을 하기 싫고 네 좋아야 하고 네 감정 지랄 맞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너고 좀 해! 아프면 아프다고 날리고 어? 우울하면 우울하다 지랄이고 이제 신도 지치고 귀신도 지친다 니한테는 너가 문제지. 네. 아무도 문제될 거 없어 이게.
엄마는 네가 똑같이 살면서 어? 모든 걸 이쪽으로 치부시키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근데 내 생활이 어떻는지 먼저 보고 이야기를 해라고 그거는. 오케이 바리. 그래서 오늘날 송씨 가정에는 인신 명당안으로 부정행정 거들어 가볼게요. 잘 모르겠지? 네. 어, 난 눈 감고 있어. 이렇게 부르고 청하면 이게 움직일 거야.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라. 네. 정확한 거 없다. 그리고 이렇게 몸이 이렇게 흔들리거나 이게 흔들리면 느낌을 줄 거야. 그러면은 흔들어 달라 소리야. 그때는 놀아 달라 소리야. 알겠지? 그러면은 누군지 알려고도 하지 말고 네가 알 필요는 없다. 쌤이 하다 가면 된다. 그러면 제 음악에 맞아서 실컷 네. 놀면 된다. 알았지? 네. 눈 감아. 비명 소리가 되게 크게 어, 나오기만. 비명 소리 나고 그게 여자가 남자가. 여자. 어, 그래 여자 맞다. 네. 어 그래 용신 내 아니가. 어 송신 대신이라 이름을 짓고 너를 끌고 다니면서 점을 보러 가자 하고 어 내가 신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러 가자 하고 너를 끌고 다니면서 말이야. 어 아니냐? 어 내 눈을 봐요. 어. 네. 맞잖아. 어 그러면서 이 무당한테 가도 마음에 안 들고 저 무당한테 마음에 안 들고 왜? 내가 죽을 원설은, 한설은 알아주지 않고, 맞잖아요. 어, 서럽다. 어디 가도 내 마음을 알아줬나. 어, 아무리 내가 있다고 앞을 서본데, 맞지요? 이 사람 한번 풀어보자 했더니, 맞습니다. 어, 이 새끼를 끌어 안고 내가 갈 데가 없어서, 네 처지나. 너도 처음에 이송씨 가정에서 저 아이를 안고 나왔을 때 그 마음 아니었나. 그래서 제일 처음 네가 안 돼서 너도 나와 같았어. 어 내가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니 어딜 가니 나 좀 알아주라고 나를 좀 풀어달라고 왔더니 나를 신이라 정하고 어 나를 대신이라 이름을 지어줬고 임시가정이다고 알아달라 왔건만은 한 번 알아주고 두 번 알아주고 그때부터 욕심이 났다. 어 야, 가신 거 아니었어요? 응. 가신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승미야 지금 네가 쌤 봐봐 승미야 어 지금 이 혼신이 실려서 눈물도 나고 쌤 말에 어 맞으니까 어떤 때는 반은 네 마음도 있고 지금 그렇다. 오늘 승미 몸을 통해서 오늘 실컷 푸시고 어 오늘은 길은 열어줄 테니까 오늘 깨우치지 못하고 오늘 가지 못하면 두 번 다시 여기서 못 나가요. 어 그럼 제자가 나중에 바깥에다가 어, 미역도 준비해놓고 해드릴 테니까 가시는 길가에 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미련도 남기지 마시고 가세요. 알았지요? 그러면 우리 미지 승미하고 실컷 놀아보고 갈까요? 어, 그래서 놀면서 승미 몸을 다 닦아서 그렇게 갑시다. 갑시다!
응? 모르겠어요. 그냥 응. 기분이 되게 좋아요. 기분 좋지? 네. 응. 그래, 우리 임씨 기주, 형제자, 형제 일씨. 어, 세상에 나와보지도 못하고. 엄마 사랑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맨날 와서 이렇게 눈물 짓게 하고, 애기 짓하게 하고, 맨날 삐지고, 단 거, 초콜릿, 과자, 맞지? 그랬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내가 동자라고, 내가 동자인 것처럼, 앞을 서서, 맞아, 안 맞아, 너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지? 또 와서 뭐 했어? 이야기해봐. 오늘 할머니한테 이씨 짓고 다 안 하면, 할머니 따라 못 올라간다. 빵. 빵 먹게 하고. 빵. 케이크, 달달한 거, 이런 거, 마카롱. 초콜릿 먹자, 고칼로리 같은 거, 달달한 거, 사탕 입에 달고 살고. 그리고 이런 것도 엄마한테 하자고 했지. 너 동자 맞아. 너 손녀 할 수 있어. 니 도술 있어. 없잖아. 근데 왜 너 동자인 척 하고 손녀인 척 해가지고 엄마한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가가지고 닦아가고, 엄마한테 와서도 그렇게 자꾸 했던 거 닦아가고, 할머니 손 닦고 가야지. 가야지, 이제. 울어도 소용없어. 그러면 할머니가 여기 산에다가 매달아 놓으면 어떡할래? 너 산에 매달았까? 그러면 늑대밥 되는데. 왜? 네가 한 집 때문에 할머니들한테도 혼나겠지? 오늘을 간다고 딱 마음 먹고 가면 안 혼나게 할머니가 해줄게. 알았지? 맨날 그래 눈물 바람 짓고. 울어도 소용없어 이제는. 울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할머니가 옷 예쁜 거 사줬지? 예쁘게 옷 입고. 할머니 손길 잡고 가다 보면 갈 길을 알려줄 거야. 오케이? 응? 오늘은 길문 열어줄 테니까 싹 닦아서 가자. 알았지? 갑시다. 이분도 여자 같기도 하고 비명 소리가 들려. 남자다. 들어봐. 그래 딱 들어라. 오늘날에 일찍 가져가네. 아버지 형제자 청춘에 일찍이 가고 몽달기 내가 되고 총각기 내가 되어서 벌써 온 지가 언젠데 내가. 내가 이래 말해야지 내가 온 줄 알겠나. 네 한번 풀어줘봐라. 내가 이렇게 고에 매여 있는데 어떻게 가냐고. 맨날 내가 이렇게 손가락 가다 보니 다리를 이렇게 쫄뚝. 그래서 맨날 다리 앞에서 두드리라 하고, 맨날 아프다가 누워있으라 하고, 허리도 아파 죽겠다, 다리도 아파 죽겠다, 골반도 아파 죽겠다, 무릎도 아파 죽겠다, 다리가 없는 것 같다고, 맨날. 와, 내가 이래 말해줘야지 내가 온 줄 알겠나. 도와줘. 너 들어가라. 내가 너한테 온 지가 언젠데. 그래서 니를 이렇게 칭칭 감고 있으니 첫날 만에 유튜브 쳐다보고 첫날 만에 이무당도 들어가보고 정무당도 들어가보고 이무당은 이거 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가 궁금하고 밤새 보는 게 귀신 나부랭이 이야기고 밤새 신꾼 이야기고 밤새 내림꾼 이야기고 밤새 조상꾼 이야기고 내가 나서 있는지도 모르는 것들이 뭐? 여기서 내가 제일 많이 와라. 누가 서방하고 살 때는 내가 안 모르는 줄 아나. 누구 서방한테 가서 내가 제일 많이 했다, 사실은. 옛날에. 그래가지고 툭툭 치유받고. 응? 이건 안 맞고 살았다 해서. 할 수 있어. 맨날 이렇게 치유받고. 머리 이렇게 툭툭 치유받는데 누군데 내였다. 그 모욕적인 일들을, 그 수치스러운 일들을 다 내가 실려가지고. 너가 부부간에 시끄러움을 낳고. 왜? 이렇게 억울한 거 좀 풀어달라 했는데 안 풀어주니까. 그 위에 또 할아버지 생겼자. 전쟁통에 이렇게 가고 나니 다 이렇게 몸이 남아도질 않는다. 폭발해 가고
전기 감전에 가고 이렇다 보니까 몸이 매일 찌릿찌릿하고 이게 꼭 안 통하는 것처럼 혈이 안 통하는 것처럼 몸이 찌릿찌릿하다고 너가 머리 끝까지 바짝바짝 쓰고 그게 신이 온 것 마냥 왜 우리가 이렇게 감전 내가 죽었는데 너가 신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우리는 너무 좋고 아니라고 때려봐도 소용없고 네 착각 속에 네가 사흘날 생각하니까 아니라고 또 한 번 때려도 또 네 착각 속에 신이라고 네가 이름 지어보고 분명히 이럴 것이다 확인도 안 되는 너의 촉이 우리를 또 가둬버리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오늘 이렇게 풀고 가고요 낙가 갈 테니 그리하라 진작을 하시랍니다 오늘날에 이거는 명깃발이다 은색은 명깃발이다 이렇게 조상이 청춘 죽은 조상들이 앞을 쳐다보니까 너희 집은 지금 상문 주당에 그래서 명 지키자는 이곳이 분명하고 오늘 잘 나중에 다시 한번 잡아줄 테니까 자 이렇게 송씨 가정은 업신에서 용신의 업에서 많이 막혀있는 격이니 이렇게 잠시 잠깐 남아 이렇게 조상들은 엄마나에 오신 조상님들 한마나에 오신 조상님들 타살로 가신 조상님들 자살로 가시고 급살로 가신 조상들은 이렇게 청춘기들 낱낱이 풀고 나면 오늘날 알 일이 있을 것이니 네. 아까 처음 선생님 말한 것처럼 귀신은 보내면 돼 해가 치는 게 있으면 봉인을 시키면 돼 결계를 치면 돼 허나 인간은 네가 안 바뀌면 또 다른 귀신들은 또 타고 마련이야 네 마련이 알겠지 네. 그래서 오늘날 이 공수 잘 알고 나면 알 일이 있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시랍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고통은 좀 많이 치신 것 같은데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셨던 거예요? 오늘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걸 영적으로 다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자기 삶도 그리고 돈 버는 것도 지금 아픈 것도 생활하는 패턴도 이 모든 게 다 귀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고 영적인 거는 30% 정도 있어요. 그거는 오늘 저희가 이 제자가 그걸 찾아내고 풀어서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되는 문제지만 이 70%는 인간적인 게 문제였어요. 인간적인 이 게으름 그리고 인간이 노력하지 않음에 대한 거는 그 어떤 것도 없고 무조건 이 모든 것이 다 귀신 때문에 라는 걸 치부로 시키는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났어요. 오늘 솔루션은 어떤 식으로 진행됐나요? 뭔가 인정을 시켜주고 싶었어요. 신이라는 거 말고 귀신이라는 거 말고 본인이 귀신하고 연결시켰던 거를 본인 스스로한테 인지시켜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영적인 거는 제가 어떻게든 치유를 하고 어떻게 갈 수는 있지만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어떻게 살아오면서 자기가 아팠던 거를 이야기하지 못했던 거 그리고 힘들었던 걸 누군가 대화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 그래도 자주 보면서 기도를 올 때마다 제가 닦아내고 그게 호통이 되었든 어떻게 깨우침 이야기가 되었든 대화가 되었든 조금씩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또 노력해야죠. 오늘 이제 솔루션이 진행했는데 소감은 어떠신가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속은 시원해요. 제가 생각하고 제가 이제 아니라고 하라고
제가 이제 평범하게 하는 거. 이제부터는 제가 하기 나름이 50%일 것 같아요. 용기가 좀 생기셨나요? 네, 저는 그러면 차라리 일을 하라고 딱 하면 일을 하면은 저는 이제 일만 하면 되잖아요. 어느 곳에 가서든 저 딸과 밥을 먹고 살고 비 맞지 않고 따뜻한 방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제 그런 용기가 또 생겼어요.